저는 예성 씨 만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아, 오늘 어떤 노래요? 달링뉴. 아~ 그런 곡을 저 좋아해요. 약간. 그 노래 나왔죠? 예, 너무 좋아했고 슬기 씨 보컬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네네. 사실은 백현수 씨처럼 좀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애태우시는 그리고 네. 저는 왜 그게 예성 씨한테 좀 독특했냐면 남자 가사는 너무 잘 쓰죠 예성 씨가 본인의 네. 이야기 뭐처럼 쓰면 되니까 박시환 씨한테 준 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네네. 그 곡도 그냥 가사 너무 잘 썼 예성 씨가 써서 선물한 곡. 근데 그 곡 같은 경우는 시안 씨가 이 자리에 없지만 네. 네, 시안 씨의 입장 사랑 얘기를 맞아요. 제가 듣고 네. 그거를 이제 가사를 맞아요.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추 허영지 씨가 정말 좋아할 스타일의 예성. 뭘 나야 형이 씨. 예성 씨가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하면은. 셀피를 잘 찍을 수 있다. 팁 좀 알려주세요. 잘 찍고 그 어플 그 앱도 정말 잘 선택하고 맞아. 잘 찍는 방법 어떤 그 각도라든지 어떤 뭐 조명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각도는 잘 모르겠고 조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이요? 조명 네. 중요해요. 공간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 공간. 그 장소에 따라서 앱 고르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아 그것보단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예성 씨가 기계를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딱 사용하는 것들은 맞아. 진짜 정확히 맞아. 뭐 게임이나 그렇죠. 뭐 영화 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성 형이 또 화보 장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를 뒤를 이어서 굉장히 또 멋있는 화보를 찍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네, 파이팅. 네, 싱글즈 소리 하나, 둘, 셋, 넷. 진짜 너 슈퍼주니어 아니야? 예성이 화내. 예성이 화내. 예성 씨가 한번 되게 특이한 게, 그 혼자 있게 되면은 심심하잖아요. 네. 심심해서 근데 그리고 또 위층에 보면은 피처 씨가 키우는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러웠나 봐요. 네. 그래서 예성 씨가 아 나도 그러면 혼자 있지 말고 애완동물이나 하나 사야겠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봤는데 육지 거북이 한 마리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이름도 꼬맹이라고 지어놓고 땅꼬마라고 지어놓고 계속 말을 해요. 예. 근데 걔는 쫓고나서 가만히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눈만 뜨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야 내가 심심해서 왔는데 더 심심하다. 정말 기분도 안 웃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왜 해외를 같이 나가봐야지 참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그 공연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각방을 주실 때도 있고 1인실로 방을 주셔도 있어요. 예. 잠결에 다 예성이 꿈을 거예요 멤버들이. 왜요? 얘 자다 말고 멤버들 방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맞아. 여기서 20분 자다가 딴 방 가서 또 이렇게 20분 자다가 딴 방 가서 20분 자다가 약간 멤버들이 제 꿈인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왔다 잠만 자면 되는데 계속 와서 이래요. 시초령 인중을 계속 말아. 근데 만질 때 표정이 더 무서워요. 왜요? 만질 때 표정이 저한테 시원하게 이렇게 만지면 아 그래요? 아니 왜 예성 씨? 인중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들 때 얼굴 만지는 걸 좋아했는데 멤버들이 과도한 스케줄과 메이크업 때문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안 난 쪽을 만지다 보니까 인중 쪽에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인중을 만지다 보니까 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시현 씨 같은 경우는 인중에 굉장히 깊게 파여있고 길어요. 그래가지고 만지다 보니까 저 그냥 손도 작은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방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온 거예요? 못할 방법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인중한테 마스크를 들려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무대할 때나 같이 밥 먹을 때 말도 별로 없고 꼭 잠들면 와서 이렇게 만지고 가야지. 아니 잠자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멤버들이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잠자는 거예요. 우린 감이 드는 기분이야. 아니 다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고 몸 건드리는 거 정도. 저희 다 같이 무대 올라가고 이제 화이팅 하잖아요. 네. 진짜 항상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화이팅 하고 다 손을 넣으면 항상 자기가 한 사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오늘 행운아. 예, 뭐해? 침대에 딱 혼자 누워서 한 손에 만화책, 한 손에 노트북, 그리고 이어폰 꽂고 노래 듣고 DVD 플레이어 그리고 DVD 플레이어 틀어놓고 그걸 다 한 번 다 해. 지금 다 멋있게 들었나? 그러고 나서 어제 문 영화 봤으면 영화 얘기 막 해요. 책 뭐 봤으면 책 얘기도 막 해줘요. 한 번에 다 그.
장난기가 좀 많은, 어쩔 때는 굉장히 형 같고 아빠 같기도 한데 어쩔 때는 굉장히 동생 같고 아들 같은 느낌의 정 많은 그런 형이에요. 모르세요. 자, 여기요. 하나, 둘, 셋. 여기? 아, 지금 예성이 형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mga kapusong Super Junior fans naman dyan, kinatutuwa ngayon online ang Tagalog caption ng Super Junior member na si Yesong. Umani na mahigit 100,000 likes ang mirror selfie ni Yesong. Kalakip ang caption na masaya ngayon. Iba't ibang lingwahe na rin ang ginamit ng Super Junior member sa kanyang mga caption, kabila na po dyan ang Persian at Indonesian. Ako po si Paulo Villena.